철이 없었죠. 그 사람을 놓쳤던 과거의 내가. 철이 없었죠. 당신이 좋아서 유학을 갔다는 것 자체가. 가까운 사람에겐 창피하고 안 친한 사람에겐 꺼려지는 은밀하고 아찔한 우리들의 연애 이야기. 아, 강요와 편견 없이 들어드립니다. 연애 얘기 들어주는 사람 친구 연사친. 최준. 반가워요. 자, 아, 드디어 뮤지컬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예, 너무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와. 자, 오늘 정말 마성의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우유거품처럼 부드럽지만 사랑에 공격적인 남자 최준 씨. 네, 그리고 오늘 정말 팬으로서 오신 비관 씨 오셨습니다. 자, 최준 씨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카페 사장 오빠 최준이에요. 커피밖에 모르는 바보가 라디오에 출연했어요. 나 사실 되게 많이 긴장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주면 나 조금 더 열심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오늘 응원 많이 해주기로 약속. 약속. 아, 진짜 정말 제가 라디오 DJ가 된 게 정말 행복합니다. 빙원 씨 어때요 오늘? 저 오늘 제 롤모델을 네. 이렇게 실제로 뵐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네. 저 오늘 그냥 구경하다 가려고요. 아니 사실 연사친에 이제 오늘 최준 씨가 나온다고 말을 했을 때 진짜 빙원 씨가 지난주부터 너무 행복했잖아요. 네, 맞아요. 어때요? 실제로 이렇게 딱 실물을 영접하니까 좀 뭐랄까 약간 경이롭다라는 느낌이. 뭐가 경이로 바보야. 뭐를 날 내가 왜 롤모델이야. 나 롤모델 될 사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커피 좋아하는 사람 딱 거기까지예요. 나 그렇게 너무 이렇게 해주지 말아요. 나 굉장히 부끄러움 많이 타니까. 진짜 최고 최고야. 아니 진짜 너무 김다솜님이 비건 반응 내반응 해주셨고 오늘 게시판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거의 터졌어요. 예. 네. 오유선 씨가 이거 한번 문자 읽어주실까요? 최준 씨가. 철이 없었죠. 커피가 좋아서 에티오피아에서 유학했다는 자체가. 최준 씨와 캐나다 유학한 임철 씨 비슷한 점이 많네요. 이름이 외자라서 외로움을 많이 탄 것도. 네, 저 본명이 임철이거든요. 아, 네. 너무 좋아요 이름. 외자라서 외로움 많겠다. 맞아요?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외로움 많아요? 좀 많이 외로워요. 맞아요. 외자들은 조금씩의 외로움을 갖고 있어. 난 근데 그런 포인트가 오히려 사람을 고독하게 만들고 조금 더 빈틈을 주는 것 같아. 아니 저는 너무 대단한 게 반존대가 왜 이렇게 매력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반존대를 많이 하는데 저는 되게 싸가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목소리 톤의 차이인가? 이게 약간 가지고 태어난 어떤 마성의 차이. 진짜 마성이 있는 남자. 뭐야 진짜 여기 분위기. 뭐야 나 띄워주기 뭐야. 좋아요 칭찬은. 조현양 씨가 와 오늘 비건님 엄청 잘생겼어요. 혹시 최준님 만난다고 한껏 힘을 주신 건가요? 해주셨는데 네. 저도 들어오면서 너 오늘 왜 이렇게 괜찮게 하고 왔냐라고 했는데 오늘 오후 1시부터 제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원래 비건 씨가 라디오 오실 때 항상 그 모자를 쓰고 아예 얼굴을 가리고 오거든요. 저 봤어요. 네. 근데 실물로 보니까 나 너무 잘생겨서 깜짝 놀랐어. 아니요. 최준 씨가 더 잘생겼어요. 지금 마땅한 드립이 생각 안 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난 비건 씨가 너무 잘생겨서 아까 놀랐어. 한번 얘기했어요. 네. 근데 뭐 나도 잘생겼다는 얘기 그런 거 무장하진 않을게요. 아 근데 잘생겼다는 이야기를 좀 듣긴 하시는군요. 평상시에 조금 듣는 편이에요. 그래서 익숙한 편도 있고 뭐 부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김민선 씨가 철이 없었죠. 최준 보고 싶어서 회원 가입을 했다는 자체가. 네. 와. 너무 감사해요 진짜. 준이를 보고 싶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릴라까지 가입해주고 나 너무 행복하다 진짜. 김신혜 씨가 최준 왕자 들려요? 내가 외치고 있잖아. 보고 싶다고. 팬분들도 굉장히 최준 씨의 말투를 따라 하시네요. 네. 나도 보고 싶어. I miss you. 와우! 아니 저희가 지금 보는 라디오로 진행 중인데 예, 보는 라디오를 보시면 최준 씨가 들어오시면서 계속 머리를 이렇게 정돈을 해주시는데 약간 머리에 대한 그게 있으신가 봐요. 정리를 하시는 게. 머리에 정리하는 거는 그냥 제 애티튜드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죠. 정갈하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들. 그래야 조금 더 사랑을 줄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 그거
제가 SNS 제가 팔로우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SNS에 기리보이 씨 머리를 올리면서 뭐 같은 머리 스타일을 했다. 같은 샵에 다닌다라고 얘기했죠. 네. 저랑 사실 이상민 씨도 먼저 심표 머리를 했었거든요. 심표 머리 했어요? 네. 약간 이거 조금 의식을 하신 건지 아니면 나는 그런 거 몰라요. 그냥 나는 내가 원하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걸 머리에 심은 것뿐이에요. 운명이다 우리 진짜. 그런 건 나 잘 몰라요. 언제부터 그러면 그 머리 에티오피아 가실 때부터 그 머리 머리는 되게 오래됐어요. 이 머리는 한 15년 전부터 꾸준히 이 머리를 유지하고 있죠. 이은지 씨가 끼부리시네. 안미란 씨가 오빠 왜 코로 얘기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무슨 말이야? 저 평상시에 말하는 게 이런 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저녁에 들으면 굉장히 많이 감미로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제 목소리에 취해도 돼요? 취할 것 같아요. 취할 것 같아요. 밤 라디오에 진짜 목소리가 굉장히 어울리는 것 같고 네. 오늘 그 카페 사장 최준 씨가 팬클럽도 있어요. 바세린이죠? 바세린. 왜 바세린인지 한번 그냥 구호로 외쳐드릴게요. 네. 브루튼 입술에 발라줄게 바세린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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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루튼 입술장. 브루튼 입술에 바세린을 발라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입술이 굉장히 혀를 왜 낼름 방금. 왜요? 아니. 얘기해줘요. 내 입술이 왜? 입술이 굉장히 핑크색이네요. 나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나 뭐 바른 게 아니야. 진짜요? 나 선천적으로 이렇게 입술이 핑크색이에요. 그러네. 진짜 혀로 방금 닦으셨는데. 잠깐만. 닦으셨다는 표현이 약간 조금 더 강할 수 있는데 혀는 항상 제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해해줘요. 미안해요. 이정희 씨가 비건님 오늘 의자에 용수철 달렸나요? 해주셨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굉장히 행복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인별그램에 저희가 예고 영상 올렸을 때 아주 핫했습니다. 뭐 딘딘 성공했네, 대세 최준하고 라디오하고 이렇게 해주셨고 최준 오빠 유명해지는 거 싫어요 해주셨는데 요즘 카페 매출 괜찮으시죠? 카페 매출은 꾸준해요. 막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없으신가 아직? 내가 그거 안 알려줘. 왜 그러면 너무 사람이 많아지면 나도 너무 힘들어질 수 있어서 카페는 언제나 비밀로 해요. 시크릿. 미안해요 여러분들. 오늘 준오빠 얼굴 고아진 거 봐. 요새 바빠서 행복한가 봐요 해주셨는데 어때요? 요즘 좀 많은 분들이 좀 알아보시지 않으시나 최준 씨를. 그냥 커피만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나도 사실 이런 사랑이 너무나 크게 다가와서 많이 놀라곤 해요. 근데 내가 사랑을 주니까 사람들도 나한테 사랑을 준다라고 생각해요. 결국 사랑은 돌고 도는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황미진 씨가 근데 저 최준 씨가 정확히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뭐 하시는 멋진 분이죠? 라고 해주셨는데 좀 본인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미진 씨 내 얘기 다시 한번 잘 들어줘요. 나는 카페 사장 오빠예요. 그러니까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최준이라고 해요. 다른 설명이 뭐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비건 씨. 네. 그래도 돈 받고 출연했으면 좀 맞죠. 멘트를 하세요. 본다고 지금. 아니 방청을 너무 하고 있으니까 지금. 네. 근데 진짜로 형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오늘 사실 그 네. 팬분들이 또 직접 먹을 걸 보내주셔가지고 또 맛있게 저희가 먹었다 네. 이렇게 전달을 하고요. 까꿍 까꿍 까꿍. 최준 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그 피식대학이라는 너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비대면 데이트 콘텐츠에 출연 중인 카페 사장님이세요. 예. 그래서 최준 씨의 저희가 명대사들을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한번 듣고 여러분들이 듣고 오시면은 아, 대단한 사람이다를 아실 것 같아서 짧게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쁘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서툴렀죠. 이런 거 다 숨기는 거 잘 못해요. 저는 최준이라고 해요. 카페를 운영해요. 에티오피아에서 유학을 했어요. 철이 없었죠. 커피가 좋아서 유학했다는 자체가.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너무 좋아한다.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키스할 뻔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약속. 네, 여기서 잠시 혼란을 저희가 막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듣기로는 최준 씨가 이런 루머가 있더라고요. 너무 최준 씨가 유명해지니까 카페 사장님인데 뭐 개그맨 김혜준 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돌더라고요. 김혜준 씨 저는 그런 사람 몰라요. 미안해요. 잘못된 정보 루머가 많이 퍼지는 것 같아. 나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루머가 퍼져. 찌라시라고 하자. 그 코빅에 출연하는 김혜준 씨라는 막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김혜준이라는 이름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미안해요. 잘못된 정보 미안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뭐 그 또 한간에 도는 소문에는 뭐 쿨제이도 쿨제이? 네, 혹시 동대문에서 옷을 뭐 그런 적은 없으시죠? 저는 동대문을 거의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해외 쪽으로 많이 다녔고 커피밖에 모르는 사람. 아, 근데 궁금한 게 약간 그 옷을 그럼 어디서 구매하세요? 세준 씨는? 근데 나 옷 같은 거 이런 거 공개하기도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근데 그치. 대부분 해외에서 많이 사오곤 해요. 근데 궁금한 게 최준 씨 부자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막 유학을 많이 갔다 오신 것 같아가지고 뭐 부자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근데 그냥 내가 쓰고 즐길 만큼은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그러니까 카페도 사실 막 생존을 위해서 한 건 아니라 그냥 커피가 좋아서 커피를 사랑해서 커피가 좋아서. 어떤 커피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루아커피 사양 고양이 루아커피 제일 좋아요. 네. 씁쓸하고 단맛이 가장 좋아요. 씁쓸하고 단맛 최고야. 그 최준 씨 출연한다고 하니까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들을 댓글로 굉장히 많이 남겨주셨는데 그 어떤 분이 최준 씨 뭔가 소개팅 어플 3개 이상 깔아놨을 것 같다고 댓글에 달아주셨는데 어떠세요? 좀 사랑에 너무 저돌적이시니까. 소개팅 어플 사용하는 것 방법 자체를 난 잘 몰라요. 나는 핸드폰에 많이 서툰 사람이에요. 커피밖에 모르는 바보. 그래서 저런 거 3개 이상 깔아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안에도 너무 인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소개팅 어플 깔고 하고 싶은. 맞아요. 굳이 뭐 나한테 필요 없는 것들이지.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고마워요. 게 근데 진짜 와 남자한테도 이 말투로 하시나요? 와 이 형 장난 아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남자나 여자나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저는 그렇죠. 최준이고 이 말투는 최준 말투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하죠. 궁금한 게 해외에서 많이 오래 좀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약간 그 존댓말하고 반말이랑 이게 섞이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나 거기 그 비대면 데이트 거기 출연하면서 내가 반존대를 쓴다는 걸 알았어요. 아 진짜요? 나는 평상시에 내가 반존대 쓰는 것 자체를 잘 몰랐어. 아 진짜. 그냥 내 말투였는데 알고 보니 그게 반존대였고 사람들이 그걸 사랑해 주더라고요. 자연스러운 자상함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나? 너무. 그러니까 나도 자상이란 것 자체가 내 몸에 그냥 배 있는 사랑인가 봐. 그러니까 모르셨구나. 나는 그걸 전혀 몰랐어요. 어쩐지 너무 자연스럽더라.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어쩌다 보겠어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귀여워. 아 그럼 비건 씨가 생각하는 최준 씨의 매력은 뭐예요? 아 뭐랄까 제가 그 형 하는 콘텐츠 이런 거 보면서 네. 내가 여자는 아니지만 네. 내가 진짜 여자가 된다면 이런 남자를 좋아하겠다. 진짜? 내가 여자라면 이런 남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겠다. 나 반이라도 닮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뭐야 바보야. 최준이란 남자 어떤 남자인데 대체 그래. 아니 전 지금 너무 웃긴 게 여기가 조금 따뜻하잖아요. 네. 근데 최준 씨가 앞머리를 지금 머리 스타일을 이렇게 하잖아요. 네. 약간 땀이 머리에 지금 하면서 약간 앞머리가 갈라지는 상황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이따 노래 듣는 동안에 잠깐 나가서 이제 땀을 좀 하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땀 흘리니까 섹시하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워. 섹시한 거 좋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섹시한 남자. 그 최준 씨는 다 같이 술 마시다가 괜히 내 옆에 와서 조용히 이거 한번 대사 해주실래요? 여기 재미없다. 그치?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나가자. 이런 거 할 스타일이라고 지금 댓글에 남겨주셨는데 술 먹다가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너무 공격적이지 않고 직접적이지 않아요. 술 먹다가 만약에 마음이 들었어? 그 사람도 나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네. 그러면 미안하지만 난 바로 키스해요. 나는 사랑을 방어하지 않아요. 진짜? 절대적으로 공격적으로 가죠. 진짜 해외파다. 진짜. 전혀 뭐 꺼리낌 없잖아요. 진짜 해외파다. 사랑은 공격적일 때 가장 좋아요. 와 진짜 와 멋있다. 와
아, 지금 심장이 약간 다 철렁했어요. 지금 약간 한 대 맞은 느낌? 안 돼. 심장 아프면 안 돼. 진리를 깨닫은 것 같아요. 아, 이게 진리구나. 키스할 아. 뻔했습니다라는 또 말이 또 유행어가 되셨잖아요. 유행어? 어, 그렇죠. 뭐. 네. 그 저희가 노래를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이제 카메라 보시고 혹시 한번 아, 근데 또 키스 할 뻔했어요. 이거를 막 남발하시진 않으시니까 또. 아, 뭐 괜찮아요. 오. 우리 또 소중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그거 네네.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 그럼 카메라 보고 한번 자꾸 쳐다보지 말아요. 키스할 뻔했습니다. 어, 윙크를 어. 오늘 보는 라디오를 꼭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노래 한 곡을 듣고 올 건데 사실 저는 가수 폴킴 씨가 이미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최준 씨한테 좀 고마워해야 될 것 같아요. 최준 씨 때문에 이제 커피가 우리나라의 붐이 또 이르면서 어. 커피 한잔 할래요를 이제 최준 씨가 부르셨는데 요게 또 굉장히 터져서 어. 한번 한 소절 딱 커피 한잔 할래요 불러주시면 저희가 노래로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괜찮을지 모르겠어 해볼게요. 네.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내 입술 꼭 깨물고 용기 낸 그 말 오 아 가벼운 바람이 깨우는 no breeze 와 굉장히 감미로운 노래네요. 네. 너무 감미롭죠. 네. 전 형이 부르는 게 더 좋아요. 뭐야 나한테 왜 이렇게 빠졌어 비건. 김경희 씨가 커피 한잔 하라고 제가 놀리는 거 아닙니다 최준 씨. 아 그럼요. 잘 표현했는데요. 김혜진 씨가 아, 이 노래를 그렇게 부르신 거구나 라고 해주셨고 지금 비건씨 오늘 네. 너무 관전하고 있는데 문자라도 좀 읽어주세요. 네. 김가희님이 노래가 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코에서 나오네요. 약간 그거구나. 비성. 어, 비성과 저는 진성 같이 쓰는 편이에요. 네. 진비성이네요. 진비성. 혹시 근데 막 그 커피를 너무 좋아하시긴 하는데 네. 약간 막 가수 쪽으로도 좀 연락이 오실 것 같아요. 노래를 막 근데 나는 가수는 생각 없어. 나는 그냥 가수는 진짜 취미까지. 오, 왜냐면 왜요? 너무 그냥 나는 커피 좋아하는 사람이지 커피 만드는 사람인데 자꾸 나한테 가수하라 이런 얘기하면 나 부담스러워서. 아, 근데 좀 최준 씨도 너무한 게 아, 너무 노래를 잘해버리니까 뭐 적재 별 보러 가자 이런 거 너무 잘 불러보면 우리 밥그릇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요. 나 미안해요. 나 그것까지 생각 못했어. 나 앞으로 노래 살짝 조심해 볼게요. 아니 아니 조심하지 마세요. 조심하지 마세요. 조심하지 마세요. 네, 공격적으로 해주세요. 별 보러 갈래 한번 살짝 라이브 괜찮으신가요? 어 괜찮아요. 어, 그러니까 가수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어디든 좋으니 함께 가줄래 가볍게 겉옷 하나 걸치고서 나오면 돼 여기까지 할게요. 와, 와 진짜 뭘 그렇게 빠져있어요. 다들 너무 깊이 빠져있다. 뭘 음미해. 아, 진짜 노래를 너무 음미한다 이 사람들. 나 진짜 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평생. 나 너무 행복해요 지금 진짜. 왜냐면은 사실 누군가의 삶에 이렇게 행복을 아 진짜로 줄 수 있다는 거는 진짜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준 씨의 미래를 어, 정말 응원하고 예, 정말 어, 너무 감동이네요. 아 진짜로 예, 너무 제가 진짜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거는 맞아, 너무 예. 감사한 일인 것 같고 예. 유 아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예. 너무 고마워요. 아, 유혜지 씨가 비성과 지성을 겸비한 남자 최준이라고. 네. 자 김영우 씨 문자 좀 읽어주세요 비건 씨. 아 네. 저기요 비건님 눈빛 보니까 지금 준비들어서 고백할 빌인데 저기요 최준 씨 제 거거든요. 아니에요 왜 모두의 것이에요 최준 씨는. 그 준며들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 네 들어봤어요. 근데 뒷며들었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뒷며들었다? 네. 어 너무 좋다. 그래서 저는 좀 준며들었다 보고 되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정말로요? 나도 최근에 그런 말들 알았어요. 준며들었다
준독된다. 아, 준독. 준독. 준이타다. 뭐 그런 얘기들이 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도 사실 그런 얘기 듣고 굉장히 행복해 하는데 너무 좋아요. 자, 7727님이 비건 오빠도 바세린 가입 완료. 탈퇴하지 않기로 약속. 약속. 네. 비건 약속? 약속. 이승미 씨가 저 진짜 궁금했는데 혹시요 앞머리 가발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 이거 제 머리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요. 와, 오랜 기간 동안 길러온 제 머리. 머릿결은 뭐 어떻게 그렇게 좋으신? 어 그냥 샵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아. 자연스럽게 머릿결 좋아진 것 같아요. 와, 관리를 받으니까. 부장가 보다 샵을. 그냥 뭐 일상이죠 뭐 저한테는. 근데 제가 사실 낮에 형 머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네. 형처럼 느낌이 너무 안 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기장이 이쪽으로 이렇게 길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따로 전문 샵에서 직접 개인 스타일리스트한테 받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 하시는 영상도 봤거든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 최준 씨가 일단 최준 씨가 여자도 아닌데 여자 마음을 너무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마성의 남자 최준에게 연애의 기술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 네, 바로 3부에서 최준 씨와 더 깊은 네. 우리가 좀 연애의 기술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저랑 비건 씨와 우리 청취자분들 그리고 제작진분들의 감정이 이 감정 아닐까? 딘딘 그리고 라붐 소연이 부른 사랑일까? 너무 좋다. 사랑일까 듣고 올게요. 사랑일까 이런 기쁨이 도무지 모르겠어 이런 기쁨이 12시 되기가 전에 에이 너에게로 간다고 전에 에이 나는 그냥 어떨 겨레 에이 나는 그냥 연결 It goes on Baby it goes on yeah. Yeah, yeah, yeah. Baby it goes on 딘딘의 뮤직하이. 네, 마성의 남자 최준 그리고 최준에게 푹 빠져버린 비건 씨와 함께 연사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부에서 예고한 우리 마성의 남자 최준에게 연애의 기술을 한 두 가지만 저희가 배워보고 사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이성과의 첫 만남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뭐 최준 씨처럼 보자마자 바로 예쁘다라고 말하면 좀 이게 여성분들이 심쿵을 하시는지. 근데 이거는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솔직하라는 얘기예요. 표현은 너무 숨기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처음에 다가가서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오픈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오픈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진짜 진심으로 마음에 딱 드는 분을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와 예쁘다 라고 하면은 뭔가 아 왜 수작 부려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최준 씨가 하면 좀 막 수작 같은 느낌은 안 들거든요. 나는 물론 우리 딘딘 씨도 진심을 다하지만 네. 난 정말 그 대화를 할 때는 최대한 그거에 집중해서 진심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때요 비건 씨는 네. 딱 마음에 드는 이성분을 딱 처음 만나면 네. 예쁘다라고 해요? 저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좀 못하지 않나? 근데 저도 약간 좀 가감 없이 표현하려고 하는 타입이긴 하거든요. 그게 다 형 보고 배웠죠. 나보고 그만 배워 바보야. 표현에 솔직하라는 게 우리 최준 씨의 네, 포인트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 맞아.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숨기지 말고 자기 마음으로 오픈하는 거. 앞머리에서 윤기가 점점 더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윤기나요? 네. 나 빛나는 사람인가? 그러면은 마음에 드는 상대를 넘어오게 만드는 막 본인만의 막 회심의 멘트 이런 거가 혹시 있을까요? 왜냐면 진심인 편이라 막 준비하는 멘트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 건 사실 없어요. 근데 내가 조심하라고 하는 회심의 멘트 같은 건 있어요. 어떤 거? 예를 들면 내 오른쪽 턱선 보지 마세요. 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 턱선을 보고 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내 턱선을 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도 봤어요. 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내 손등 보지 마세요. 반할 수 있습니다. 손등에 핏줄 보고 반한다는 거예요. 손등 한번 카메라에 보여주세요. 와 핏줄. 보이시죠? 병원 가면 힘들겠다. 너무
왜 병원 가면 힘들어요? 어, 진짜? 신기해요. 핏줄이 많이 나왔죠? 진짜 이렇게 찾기 힘든 분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핏줄이 여기, 카메라라 잘 안 보이는 거. 여기 이게 카메라라서 그래요. 와. 실제로 보면 되게 잘 보이죠. 근데 사실 그 최준 씨를 저희가 그 봤잖아요. 네. 그 영상에서 처음. 네. 근데 약간 살이 조금 찌셨는지 그 처음 비대면 나왔을 때보다. 최근에 조금 살이 빠졌다가 너무 기력이 약해지면 우리 꼬마 아가씨들이 너무 슬퍼할 것 같아서 살짝 좀 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살짝 올라왔어. 아 그래요? 네. 참 다행이죠. 자, 저랑 비건 씨가 진짜 연애 바보거든요. 저희 둘 같은 경우는 이제 비건 씨는 뭐 하트 시그널이나 이런 연애 프로를 보고 연애를 배웠고 저 같은 경우는 드라마를 보면서 좀 연애를 배웠어요. 네. 그래서 좀 오늘은 좀 최준 씨에게 좀 많이 도움을. 그래요. 좋아요. 자, 일단 저희가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착각은 자유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살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연애 중입니다. 제 여자친구는 대학원생인데요. 그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최준이라는 선배가 계속 신경쓰입니다. 그 선배한테 또 까톡 왔어. 까톡. 오늘 유독 춥네. 따뜻하게 입어. 뭐야, 이 남자는 뭔데 너한테 따뜻하게 입어라 말아요? 아니 그냥 같은 연구실에 있는 선배인데 나한테만 이러는 것도 아니야. 막 여기저기 다 찔러보고 다녀. 짜증나 죽겠어. 답장 안 해야겠다. 까톡. 바쁜가 보네 우리 귀여운 꼬마 아가씨. 이따 연구실에서 봐요. 여친은 그 선배를 질색팔색하는 게 보여서 혹시나 바람 필까 하는 걱정은 없어요. 그런데 저 선배라는 인간이 갈수록 정말 이상합니다. 최준 선배 또 캐톡 왔어. 까톡. 우리 빅순이 꼬마 아가씨 집에 잘 들어갔어요? 너무 춥다. 오늘 밤 보일러 빵빵하게 틀어두고 자요. 그리고 나는 꿈에서 만나는 거 싫어. 싫어! 우리 꼬마 아가씨가 잠을 푹 못 자잖아. 우린 내일 만나요. 진짜 이 선배 왜 이래? 아, 또 그 선배야? 그냥 한번 제대로 말하면 안 돼? 아니 갈수록 선을 넘네. 돌려 말해봤는데 안 먹힌다니까. 같은 연구실이라서 너무 세게 말하기도 뭐하고 미치겠네. 혼자 제 여친이랑 썸 타고 있는 저 남자 한번 찾아가서 엎어버리고 싶지만 교수님께 예쁨 받는 선배라고 조심스러워하는 여친을 보니 제가 섣불리 행동하기도 그래요. 형님들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익명을 요청한 착각은 자유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어요. 여자친구가 주변에 혼자 썸 타는 걸로 착각하는 남자가 있어서 스트레스 받는다는 사연인데 상대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혼자 썸 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최준 씨도 약간 본의 아니게 막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막 여성분들이 조금 막 본인과 썸을 탄다라고 생각하고 막 그런 경우가 좀 있죠. 그런 경우는 조금 많은 편이에요. 좀 힘드시겠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배려가 상대방에게는 약간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으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오해가 불러일으키는. 물론 그거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느끼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한데 내 사람 자체, 준이란 사람 자체가 그걸 느끼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사랑을 느끼는 거지. 근데 카페에 약간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일부러. 우리 단골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약간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최준 씨가? 이용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확실히 얘기는 해줘.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랑 조금 더 대화하고 싶어서 커피를 먹고 케이크를 먹고 조금씩 늘어나는 것뿐이에요. 근데 나는 하지만 정확히 얘기해줘. 정확히 얘기해요? 나는 일할 땐 절대 사랑하지 않아요. 오와. 사랑은 무조건 사랑하는 사람과. 일할 때는 커피만? 오, 일할 때는 일만 하기. 왜 웃어 바보야. 귀여워 죽겠어. 그 카페 가고 싶어. 조만간 와요. 알겠습니다. 자, 한때 인터넷에서 이런 특징을 가진 남자들을 연서복이라고 부르면서 유행처럼 따라하기도 했어요. 이게 연애의 서툰 복학생 뭐 이런 걸로, 그리고 유행어는 넝담 뭐 이런 건데, 자 방금 사연에는 안 나왔지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을 했대요.
근데 남자친구가 있다는 거를 안 믿는 건지 아니면 신경을 안 쓰는 건지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거는 우리 준이랜다. 아, 우리 최준 씨가 볼 때.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거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포인트냐면 네. 저는 사랑을 신뢰로 만나는 사람이에요. 네네. 그래서 주변에서 아무리 어떤 걸 하더라도 내 여자친구를 믿고 내 여자친구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신경 쓰려고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근데 만약에 최준 씨는 정말 마음에 드는 상대가 생겼는데 그분이 이성 친구가 있어요. 네. 애인이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지. 근데 나는 그런 위험한 사랑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편이죠. 그런데 만약에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사랑하고 싶어. 네. 그러면 미안하게도 공격적으로 표현해요. 사랑하면 사랑한다, 좋아하면 좋아한다, 안고 싶으면 안고 싶다, 키스하고 싶으면 키스하고 싶다. 와, 그러면은 자 반대로 이 상황에서 남자친구로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하게 대처를 하는 걸까요?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네. 저는 그분과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남성분하고? 남성분과. 왜냐하면 여자친구분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모습을 보면 남자친구는 괴로울 거고 그렇게 되면 서로 좋지 않은 상황에 자꾸 빠지게 되니까 그분과 직접 만나서 진지하게 이런 상황들을 얘기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비건 씨 아예 얼굴 구경하실 거면 여기 와서 하실래요? 아니 라디오 와가지고 지금 오늘만 봐주세요. 진짜 하루만 딱 봐주세요. 알겠어, 하루만 봐줘.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근데 지금 좀 문제가 여자친구 동료들이 그 선배가 너무 이렇게 하는 거를 티를 내니까 막 선배랑 썸 타고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본대요. 근데 일부러 지금 드는 생각은 이 선배가 일부러 그 다른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약간 억지로라도 이런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비열한 행동인데 최준 씨는 직접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 그렇죠. 비건 씨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너 생각 안 했지? 생각했어. 진짜 생각했어. 아 지금 생각 안 하고 지금 그냥 준이 형 따라가는 것 같은데. 아니야. 둘 다 너무 귀여워. 진짜 저 같은 경우는 네. 만약에 제 여자친구한테 이러면 사실 제가 뭐라고 하고 싶기는 하지만 여자친구가 또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너무 선을 넘고 내 여자친구가 힘들어한다 하면 저는 말할 것 같아요. 그치. 네. 맞아요. 말하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최준 씨는 막 싸움, 막 주먹 싸움 이런 것도 뭐 어릴 때는 하셨는지. 형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주먹을 따로 많이 써본 적은 없어요. 근데 사랑을 위해서 주먹 다짐은 몇 번 했죠. 와. 어떻게 사랑하기 위해서 주먹 다짐 안 해? 와, 그치. 왜냐면 내 사랑한테 그러면은. 그럼요. 솔직한 사람이니까 또 참을 수가 없죠. 절대 못 참아. 자 배나연 씨가 진짜 인생 어렵네요. 저런 인간도 이런저런 눈치 보면 함부로 못 끊어내는 세상이라니라고 해주셨는데, 저런 인간 최준 씨가 아까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내가 저런 인간 연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진짜 너무 질척거리는 그런 연기를 잘하셨어요. 아 그랬어요? 네. 난 몰라. 내가 잘하는지 잘 몰라. 근데 태어나서 한 번도 질척여 본 적은 없죠. 저는 질척이지 않아요. 질척이는 것 자체가 너무 끈적거리고 제일 싫어하는 거야. 와 근데 연기를 진짜 질척이게 잘하신다. 아 그랬어요? 몰라 나 커피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이거 주니까 그냥 읽었어. 야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면 뭐 대한민국 지금 어떻게? 비상이다. 그러지 말아요 진짜. 나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나도 빈틈 많은 사람이야. 나도 수염 나고 나도 방귀 끼는 사람이야. 나 너무 완벽하게 보지 마. 방귀에서 사양 그 사양 루아 커피 냄새 날 것 같아. 뭐야 진짜 표현 너무 아름답게 한다 당신. 방금 웃을 때 저 방금 봤는데 앞니 네 번째 치아가 이렇게 약간 돌아가 있네요. 왜 약간 사연이 있나 봐. 화나신 아니면 지금 터지신 화나신. 아니 목이 말라서 미안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제 앞니가 살짝 돌아가. 네 번째 거가 네. 돌아갔어요. 나 몰랐네. 이따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그때 그 주먹 다짐 때문에. 아니요 나는 주먹 다짐하면서 맞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다가가서 바로 때리는 스타일이야. 주먹을 완전히 날려요 저는. 미안해요. 너무 과격한 모습 미안해요. 나 평상시 아니라니까 이렇게 모습 보지 말아요. 네. 김태희 씨가 경험자인데 같은 연구실에서 섣불리 그런 거 말하기가 좀 그래요 라고 해주셨고, 이예란 씨가 여자친구가 사연 속 최준 선배가 진절머리 날 만큼 이상하게 대해야 해요. 진짜 깜짝 놀랄 만큼 그래야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 오히려 좀 진짜로 너무 무례하게 하면은 좀 떠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같은 연구실에 있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말을 해도 최대한 논리정연하게 정리해서 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서혜선 씨가 저런 선배는 최악입니다. 연구실에서 만나더라도 더 확실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거는 사실 지금 본인의 삶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확실히 좀 지금 여친님이 확실하게 나서야 할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희는요 노래 한 곡을 듣고 올 건데요, 데미 로바토의 Sorry Not Sorry를 듣고 올 건데, 혹시 팝송도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요. 어떤 팝송 가장 좋아하시는지? 왜냐면 유학을 또 하셨으니까. I Believe I Can Fly. 네, 제일 좋아요. 나는 날 수 있다. 네, 날 수 있다. 좋습니다. 자, 저희는 데미 로바토의 Sorry Not Sorry 듣고 와서 다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오셨고요. 정다미님께서 비건님 목 돌아가겠어요. 아니에요. 네. 자, 임재인 씨가 오빠 저 카페 갔을 때 왜 라떼 하트 그려줬어요?라고 해주셨는데, 봐봐 지금 최준 씨가 흘리신 거 아니에요? 라떼 하트 그려주는 건 기본적인 라떼의 기본이에요. 기본. 아, 네네. 그러니까 오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많이 오해가 될 수 있지. 나도 형 보면 오해할 것 같아. 이렇게 맨날 하트가 있어도 형이 타준 커피에 하트가 있다. 그러면은 라떼 뭐 그래 하트는 기본이구나. 그럼요. 그리고 그 외에 라떼 아트들 제가 네. 해드리는 것들은 이제 또 다른 방식이 있는 거죠. 그럼 막 사랑해라고 만약에 라떼 써달라고 막 그 손님이 부탁을 해요. 약간 그 대리로 이런 걸 느끼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안 된다고 말씀. 그런 건 정확히 거절해요. 그런 건 안 돼. 하트는 라떼상 그려줄 수는 있어. 하지만 사랑해란 말을 쓸 수는 없어. 그거는 일 아니야. 사랑이야. 와 대단한데. 자, 그 비대면 데이트 해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또 같이 영상 통화를 두 분이서 하셨잖아요. 방재호 씨랑 하셨나? 네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은? 재호 씨는 그냥 성실하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는 그 영상에서 형의 또 다른 면을 봤어요. 어떤 모습? 형이 평소에 되게 자상하고 스윗하시잖아요. 네. 근데 뭔가 내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장미의 가시가 돋듯이 진짜 주먹 싸움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진짜 멋진 남자구나. 정확해요. 너무 예리하고 날카로웠어. 그러니까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사랑에는 배려가 없어요.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뺏어야 되고 내가 다가가야 되고 방어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엄마한테 문자가 왔어요. 네네. 엄마는 이 카페 사장님 목소리가 너무 불편해라고 와서 제가 엄마 이분이 원래 목소리가 이러시냐 라고 했더니 아 그래? 그러면 엄마 보라 들어갈게 라고 해주셨는데, 저희 엄마 성함이 김판례거든요. 우리 판례씨한테 한 말씀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김판례씨인데 우리 엄마 또 오해하셨으니까 또 김판례. 우리 김판례 어머님, 제 목소리가 조금 불편했을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더 듣다 보면 내 목소리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거예요. 나 조금만 들어주고 기다려줄 수 있어요? 와, 우리 엄마 진짜 개탔다. 너무 감사해요. 네, 김은지님이 피식대학 검색해봐야겠어요. 뮤직하이 처음 듣는데 적잖이 당황스럽고 웃기고 그러네요 해주셨는데, 최준 씨가 궁금하시다면요 그 너튜브의 피식대학이나 이제 김혜준이라고 치면은 나옵니다. 근데 왜 김혜준 채널에서 올라가지? 최준 씨께. 이거 내가 올리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거 다른 쪽에서 올려주는 거, 직원이 올려줘요. 김혜준 씨가 그럼 거기에 속해 있는 직원인가 보다. 나는 그거 모르고 그냥 찍어만 주고.
자, 너튜브 피식대학 비대면 데이트에 출연한 최준 씨와 그의 짱팬 비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와줘 님이 보내주셨어요. 26살 여자입니다. 키는 167에 분위기 미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주변 사람들 모두 넌 정말 남자들에게 인기 많을 것 같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4년째 솔로입니다. 물론 남자들이 저에게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야야, 저기 앉아있는 쟤 자꾸 너 힐끔힐끔 쳐다보는데? 어? 아, 안 그래도 아까부터 계속 눈이 마주치는 것 같기도 하고. 대박 대박. 야, 너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헐, 야, 또 쳐봤어 또. 아이 뭐, 야, 그럼 나름 얼굴도 괜찮은 것 같네. 야, 이따 번호 따라오면 어떡해? 줄 거야? 응? 와, 대박이다. 하지만 그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그 남자는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떠나기 직전까지 묘한 눈빛을 남기긴 했는데 말이죠. 문제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빅순 씨,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있잖아요, 저희 다음에 밥 한번 같이 먹는 거 어때요? 그 알고 지내면 좋잖아요. 들어보니 저보다 누나라고 그러던데 그 인생 선후배로 조언도 구할 겸 괜찮죠? 나름 관심 표시하는 게 느껴져서 저도 다음에 다 같이 밥 한번 먹어요 라고 대답했는데요. 막상 그 뒤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느 자리든 자리를 가든 저를 신경 쓰는 것 같은 남자들이 꼭 한 명씩은 있어요. 주변 사람들도 느낄 정도니까 절대 착각은 아닙니다. 근데 딱 그뿐 다가오질 않아요. 내가 착각한 건가? 공주병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 정도면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신경은 쓰이지만 다가오진 않는 남자들의 심리, 대체 어떤 걸까요? 자, 다가와줘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요. 날 신경 쓰는 게 느껴지는데 매번 다가오진 않는다. 요거는 어떤 건가요, 최준 씨? 제가 봤을 때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우리 여성분의 어떤 애티튜드에 있어서의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섣불리 다가갈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차가움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어떤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는 여성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티튜드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시는구나. 그럼요, 물론이죠. 비원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요거에 좀 가까운 답을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제가 거? 책을 읽다가 봤는데 그 책을 읽어요? 그럼요. 너무 지적이다. 책을 읽어? 네, 제가 읽다가 봤는데 그 7의 남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이게 만약에 1부터 10까지고 10이 이제 가장 멋진 남자면 그 7의 남자와 10의 남자가 있을 때 더 인기 많은 남자는 7의 남자래요. 아, 왜냐면 10은 약간 다가가기가 그렇죠. 다가가기 힘들고 만약에 형이 10의 남자라면 어떤 7의 남자가 있기 때문에 이 남자한테 형이 좋지만 안 될 것 같아서 이 남자한테 다가가기도 어떤 하고.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아. 근데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약간 10의 여자분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와, 오늘 처음 이랬네? 되게 명쾌하다, 당신. 잠깐 좀 집중을 했어요. 아니, 근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완벽하면 뭔가 다가가기가 좀 힘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최준 씨한테는 많은 이성분들이 다가오신 걸 보면은 10의 남자는 아닌가? 왜냐면 형은 12의 남자예요. 형은 10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10의 여자를 잘 느끼지 않아요. 왜냐면 아무리 방어적이어도 내 공격적인 사랑 안에 안 뚫리는 사람은 없었거든. 그래서 나는 사실 그런 거는 잘 이해 못해. 근데 최준 씨는 연상 연하 뭐 동갑 이런 스타일에서 어떤 스타일을 사랑하는데 나이 제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랑하는데 진짜. 전혀 관계하지 않아요. 전혀 관계하지 않아요? 관계하지 않아요. 미안해, 나 외국 생활 오래 해서. 미안해요.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라디오가 생방이라. 자, 이혜원씨가 너무 예쁘거나 남친이 있으실 것 같아서 아니면 다가오는 남자가 많을 것 같아서 남자들이 용기 내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약간 제가 생각해도 뭔가 이 사람이 나를 뭐 관심이나 주겠어? 약간 이런. 그치. 왜냐면은
나중에 밥 한번 먹자고 사실 말한 거는 좀 용기를 낸 거잖아요. 상대가. 근데 다음에 다 같이 밥 한번 먹어요. 이거는 아 역시 그냥. 근데 내 생각은 밥 한번 먹어요라는 말 자체를 10의 여자에게 하기가 힘들 수 있어.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여성분은 10의 여성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 자체를 꺼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이분이 한 7의 여자 정도일 수도 있는 거고. 7의 여자일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그렇다면은 이 여성분의 태도가 또 어떠냐. 그게 또 궁금한 거죠. 와, 애티튜드. 역시 해외 생활에서 그런지 다르다.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차혜정님이 사연자분 먼저 다가가요. 사랑에는 공격적이어야 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정확해요. 근데 사실 사연자분이 보면은 먼저 절대 안 다가가요. 맞아요.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골을 넣어줄 때까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실 어떤 상대도 본인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 다가가기라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다 약간 할 듯 말 듯 하다가 못했잖아. 그치? 그런 거 보면 완전 이렇게 딱 냉대하게 그런 애티튜드를 가지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4년째 맞아. 솔로면 그러니까. 맞아요. 어때요? 최준 씨는 최장 연애를 쉬어보신 게 어느 정도? 나는 쉬지 않아요. 사랑을. 사랑을 왜 쉬어? 되게 바보 같은 행동이야. 사랑 쉬는 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 아니에요? 오늘도 사랑하고 내일도 사랑하고 어제도 사랑했어 나는. 근데 뭐 커플이 아니더라도 혼자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 자체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난 우리 여러분들한테 그걸 말해주고 싶어.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체부터가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재우 씨랑 이렇게 둘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전화 데이트할 때 보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어떤 준이의 자존감? 네. 당연하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을 수 없어요. 자기를 아껴주고 자기를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행동들이거든. 그리고 약간 되게 외국 생활에서 그런지 약간 겸손하지가 않아요. 겸손하지 않아요 나? 뭐 사실은 겸손도 내가 굳이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형은 나 자체를 얘기하는 건데 왜? 그러니까 형은 있는 그대로 그냥 말씀하신 건데. 맞아요. 꺼리낌 하지 않아요. 그 잘라서 잘난 건데 뭐 어떡하겠어.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거. 그치 그치. 이혜란 씨가 맞아요. 먼저 마음을 열면 상대방도 그걸 느끼고 다가오더라고요라고 해주셨는데. 맞아. 사실 한 만약에 7 정도 누군가가 다가오면 내가 마음에 드는 상대면은 뭐 똑같이 7을 주지 않더라도 한 2 정도만 열어줘도 사실 맞아. 굉장히 맞아요. 그게 있죠. 기브 앤 테이크. 그쵸. 맞아요. 서정선님이 저분 왜 이렇게 웃겨요? 말투 목소리 매력 덩어리네요. 개그 프로보다 웃겨요 해주셨는데 저한테 한 말인가 봐요. 여기 그거 누가 웃기다는 거지? 그러게요. 나는 웃긴 사람은 아닌데 나는 그냥 섹시한 사람. 웃긴 사람보다 나는 섹시한 사람이야. 그 아마 비건 씨 오늘 재밌어서 얘기했나? 딘 씨 얘기했나? 최준 씨는 그러면은 어떤 게 가장 첫 번째로 딱 끌려요? 뭐 섹시, 큐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본인이 가장 탁 꽂히는. 나는 나 스스로는 섹시. 여성분은 좀 큐리 쪽이 큐리 앤 섹시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큐리 앤 섹시요. 큐리 어떻게 그걸 하나로 단정할 수 있어? 아름다움이 너무 많은데 그걸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어. 근데 큐리는 에티오피아 발음인가요? 큐리 외국에서 생활을 많이 해서 좀 많이 굴려요. 내가 미안해. 많이 섞여 있어 내 발음이. 진짜 보석 이름 같아요 뭔가. 큐리 무슨 루비처럼. 그러니까 큐리. 큐리. 자 오늘 연사친을 너무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때가 왔는데. 뭐야 벌써야? 너무 아쉽네요. 자 최준 씨 오늘 첫 라디오고 첫 연사친 함께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사실은 오늘 우리 딘 씨와 비건 씨가 저를 너무 편안하게 많이 해줬어요. 사랑도 많이 줘서 그 사랑은 너무 듬뿍 받아서 그 사랑 다시 돌려주도록 할게요. 언제든지요. 진짜 감동적입니다. 저희가 뭐 혹시 진짜 막 화나시진 왜냐면 자존감이 높으시니까 막 질투하시고 그러시지 않을 거예요. 네, 전혀 안 해요. 혹시 다음 연사친에 막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게 뭐 방재호 씨나 그 뭐 임플란티드 키드나 막 이렇게 좀 부르면은 최준 씨가 혹시 기분이 좀 상하시진 않으실지. 아니요, 전혀 기분 상하지 않아요. 뭐 그분들 나와서 그분들이 표현하는 것들을 내가 왜 질투해야 되는지 난 전혀 모르겠어. 진짜. 그치. 뭐 최준 씨는 최준 씨 걸 하신 거니까. 그럼요. 나는 나고 그들은 그들이지. 역시 멋져. 왜 남을 신경 써? 마이웨이.
마이웨이. 빅원 씨는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거의 생일이죠? 저 생일 오늘로 바꿨어요. 아. 오늘로 바꿨고 아, 너무 행복하고 아, 이런 기회를 주신 네. 뮤직하이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그 네. 다음 주에도 좀 네. 이렇게 좀 머리도 하고 좀 와주세요. 네.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어, 진짜. 그리고 출연료 이번 주는 안 받고 어, 안 줘주셔도 돼요. 제가 드릴게요. 네, 내고 네. 내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고 가겠습니다. 네. 네. 자, 최준 씨가 이 노래를 마지막 곡으로 신청을 해주셨는데 어반자카파의 커피를 마시고 어 맞아요. 이 노래를 신청하신 이유는 어 제가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커피에 관련된 노래를 사랑해서 그래요. 좋은데 진짜 소름 돋았던 게 저 지금 계속 커피 마시고 있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계속 비고 아 최준 씨는 어쩔 수 없이 눈이 커피로 가네요. 우리는 공통점이 이렇게 많아요. 어. 닮은 점이 이렇게 많다. 이거 딱 보시면 어떤 원두인지 보이시죠? 어 보여요. 어떤 어 이거는 잠깐만 나 여기 살짝 안 보여가지고 어 스페인 거 같은데 이거 어, 아 와 바로 안다 진짜 대단하시다. 아 오늘 진짜 너무 어려운 걸음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일 또 카페 오픈하셔야 되는데 아 맞아요. 네. 아침부터 준비하셔야 되는데 또 이렇게 늦은 라디오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최준 씨 커피숍이 더 번창하기를 네 기원하겠습니다. 피식대학 많이 많이 여러분들 네 그리고 김혜준 너튜브 많이 많이 구독해주시고요. 오늘 빅원 씨 최준 씨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최준 씨의 신청곡 어반자카파의 커피를 마시고 듣고 잠못밤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감사합니다. 주셔서.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끝 멘트 한번.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상상하는 모든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길. 최준. 괜찮아 네가 없는 나도 괜찮아 가끔씩 생각나는 날도 괜찮아 사실은 아직도 실감이 안 나나 봐 오늘처럼 비오는 날은 우리 함께 즐겨 들었던 네 노래 에러 에러 에러